재밌는 걸 해야죠. 그래서 이제 주유소라는 월요일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우리 함께 헤쳐나가보자. 그 주제를 가지고 선정되시는 분께 저희가 이제 월간이라 그러죠. 그 달에 그러니까 많이 참가하시면 굉장히 유익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품이 많아요. 저희가 약간 소규모로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막상 해보니까 또 나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고 주무시면 됩니다. 뭐, 근데 이게 딱 굳이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스트레스도 그 기다리고 계시면 곧 던져 주실 겁니다, 아마. 네. 뭐 스트레스가 많죠, 요즘. 따로 DM으로 보내주시면 주소랑 그 DM으로 보내주시면 이제 그쪽으로 사진이 배송.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고민이 있으면 막 끙끙 앓다가 탁 털어놓으면 완전 다른 직종이었다가 네, 좀 늦게 옮긴 케이스고요. 네, 계속 이분의 사연을 이야기해 보자면 아직은 졸업은 못한 철학과 14학번입니다. 꿈에 관한 고민은 저도 정말 많이 했었고, 저도 심지어 꿈이 없었어요. 저도 그냥 자로 된 책으로 공부를 했어야 돼서 정말 열정이 없으면 할수 없는 그런 학과여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저는 굉장히 늦게
그게 얼마나 어떤 기준이라는 걸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기준은 온전히 본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던 게 이문세 선배님의 꿈은 가수가 아니었어요. 해요. 왜냐면 원래는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막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학업 스트레스가 왜 생기냐면 이 사람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본인의 장점으로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될것 같아요. 내가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거.
가끔씩 생길 거예요. 그냥 그걸 해나가다 보면, 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게 내 꿈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꼭 D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진과 중간고사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답답하던 와중에 주유소에서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 하신다고 해서 냉큼 신청하러 왔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이 5월 달부터 실기 대회가 시작하는데 학원에서는 아무 준비를 해주지 않아서 불안해요. 이 5월 이 보컬 실기, 특히나 제가 알고 있는 보컬 실기가 10시, 11시에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10시, 11시면 정말 그 두고
그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5월이라서 이게 굉장히 시간이 같은 뭐 요일이든 시간이든 같은 시간에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뭔가 풀고 5시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딱 7시가 되면 진짜 본 공연하듯이 연습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불안한 이유가 그날의 운에 맡겨 버리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진짜 그날에 내가 갑자기 막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막 그렇고 막 갑자기 내 실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불안한데 실제로 거기로 가면 내 일상인 것처럼.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연습 때처럼 안 나온다는 거는 연습 때 오히려 잘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연습처럼 계속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 그 힘을 빼는 마음과 힘을 빼는 실력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효과가 좋아요. 뭔가 막상 마주쳤는데 우리 그 이렇게 화면으로 보던 사람들 지켜보고 관찰하고 이런다는 게 굉장한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써보시면, 일단은 긴장만 풀려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저희 2주마다 한 번씩 하고요. 한달 월간 장인 네, 그래서 방금 이두 사연을 보내신 분들 꼭 D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곡딱 하고 저희 라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모두. 나도 화이팅이고요. 월요일 같이 이겨봅시다. 모두 누우. 사랑도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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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alone 나에게 그렇게 거울의 얼굴을 보면 왠지 모를 sad smile 사랑도 bye bye.
안녕.